안동댐에 서식하는 메기에서 수은이 검출돼 어민들의 조업이 중단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조업 중단을 해제하기 위한 수은 제거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은 검사 자체가 환경부의 낙동강 상류댐 환경 개선 사업에서 시작된 만큼 환경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환경부는 관련법상 사후 처리와 관련된 책임이 환경부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안동댐 매기에서는 8월과 10월 두 번 모두 킬로그램당 0.9mg의 수은이 검출돼 기준치 0.5mg을 초과했고 지난 10월 18일부터 15명의 어업인이 조업을 제한받고 있습니다.